이제 출발합니다. 경주리 1200m 제13경주 트레이너스컵 특별경주 출발했습니다. 바깥쪽에서 5번 마 가속불패 선두로 앞서 나옵니다. 5번 마 가속불패와 4번 마 가온챔프가 2위, 안쪽 공간 4번 마 가온챔프입니다. 바깥쪽에 5번 마 가속불패 두 마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고, 3위는 1번 마 신규광자와 바깥쪽 4위는 3번 마 뉴파트너, 5위는 7번 마 강성대국이 바깥쪽에 추격합니다. 곡선주로 4번 마 가온챔프가 근소한 반맛이 앞서 나옵니다. 4번 마 가온챔프 바깥쪽 2위는 5번 마 가속불패 팽팽한 가운데 1번 마 신규강자 안쪽에 바짝 붙어서 선두권 추격하고, 외곽 쪽에 3번 마 뉴파트너와 7번 마 강성대국도 물러섬이 없습니다. 5마리가 한데 뭉침해서 4코로 돌아서 직선주로 들어섭니다. 직선주로 안쪽 4번 마 가온챔프 바깥쪽 5번 마 가속불패 팽팽한 가운데 외곽 쪽에는 7번 마 강성대국이 안쪽에선 1번 마 신규강자가 따라붙고 있습니다. 안쪽에 반맛인 차이 4번 마 가온챔프 버티고 있습니다만, 바깥쪽 5번 마 가속불패도 만만치 않은 모습. 남거리 160m 선두는 4번 마 가온챔프 근소하게 앞섭니다. 4연승에 도전하는 4번 마 가온챔프, 바깥쪽 2위는 5번 마 가속불패 4번 마 가온챔프 4연승 성공과 함께 트레이너스컵을 손에 줍니다. 경주리 1200m 대13경주 4번 마 가온챔프 초반부터 빠른 속도전, 바깥쪽에 5번 마 가속불패가 맞섰습니다만 결승선까지 팽팽한 선두권 접전에서 총괄 매니저 조교사를 기념하는 트레이너스컵은 4번 마 가온챔프와 유승환 기수 안병기 조교사가 가져갑니다.